네, 오늘 강의는 1단원에서는 이제 선형대수와 선형 시스템 관련해서 헤이든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필터링에서 중요한 또 다른 기초 학문인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막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다들 한 번쯤 공부를 해 보셨을 텐데 복습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 쉽고 그냥 어떤 공식들을 배웠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넘어가. 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먼저 probability에 대해서 정의를 확인을 하고 랜덤 variable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랜덤 variable을 transformation 할때 공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로 되어 있는 함수도 있지만 이제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의 다변수 함수일 때도 이러한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다루는 이제 인디펜던스의 개념과 뭐 스테이셔너리 뭐 코릴레이션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우면서 스테이셔너리랑 알고딕 등의 정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화이트 노이즈와 컬러드 노이즈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러드 노이즈를 시뮬레이션 할때 어떤 식으로 주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프로바빌리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학부 때도 공부를 하셨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원래는 뭐큰 수의 법칙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릴레티브 프레퀀시를 우리가 실제로 그 실험적으로 시도를 해본 전체 결과분의 네. 우리가 진짜 원하는 어떤 결과물인 A가 일어날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릴레티브 프레퀀시로 확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는 경험적인 확률로 저희가 시도해 볼수 있는 실험의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확률의 정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릴레티브 프레퀀시의 정의만으로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률의 정의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충분한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곤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의 정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뷰에 대해서 정의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공식들이 나열이 돼 있죠. 네, 이제 n번의 실험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r번의 실험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제 r번을 n개의 결과물을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 그리고 R번을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N 가지의 아웃컴이 있을 때 그것이 반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거죠. 확률이 아니라. 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제 또 반복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그것이 순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경우 순열이라는 이름을 써서 NPR이라고 정의를 하고 또 반복되지 않으면서 순서가 없는 경우의 경우는 조합이라고 용어를 쓰면서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그룹을 짓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probability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았고 conditional probability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conditional probability의 경우에는 포스테리어리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B라는 프로바빌리티가 있을 때그 B와 동시에 A가 일어나는 경우를 사후 확률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이그제플에서는 그레이아 서클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을 했는데 이제 서클에 대해서는 전체 8개 중에 3개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임에서 서클인 경우에는 8개 중에 하나의 동그라미가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정의에 의해서 이는
3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레이면서 서클인 이 그 교집합 확률에 비해서 사후 확률은 그 전제 조건의 사건이 일어난 확률로 나눠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정의를 하고 나서는 베이즈 룰과 인디펜던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베이즈 룰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다음과 같이 사후 확률인 B가 일어났을 때의 A의 확률에 B를 곱해준 것, 그리고 A가 일어났을 때의 B가 일어났을 확률에 A를 곱해준 것이 결국적으로는 같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공식에 의해서 이거는 네,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둘이 같고 이거를 분모로 넘겨줬을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펜던트의 경우는 joint probability가 원래는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각각이 서로의 영향을 받지 않는 independent한 관계라는 것이 정의가 될 시에는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법칙이죠. 그리고 네.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도 이제 앞에서 독립일시에는 P, A, B 이런 식으로 곱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후 확률이니까 P, B가 나눠지게 되면서 P, A와 P, B가 남게 되는 형태로 인디펜던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냥 확률 복습한 건데 네, 제가 처음 발표여가지고 잘 조금 긴장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믿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랜덤 베리어블은 책에 써놓은 정의를 보시면 functional mapping from a set of experiment outcome 이라고 나와 있죠. set of experiment outcome 이라고 하는 도메인 영역에서 실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집합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자꾸 이상한 거 돼. 그것이 이제 매핑이 되는 리얼 넘버로 프로바빌리티가 현실 리얼리제이션 됐을 때 이 매핑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은 실질적으로 결정돼 있는 콘스턴트한 값이 아니라 어떤 그 셋 안에서 실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에서 리얼 넘버로 가게 될 때 이 매핑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네,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얼 베리어블을 취급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 등에서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을 취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스크리트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나 뭐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을 계산을 할 때 이산인지 연속인지에 따라서 시그마 기호로 이산적으로 더할 것인지 인테그랄로 컨티뉴어스하게 더할 것인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random variable이라는 x에 대해서 배웠고 E가 어떤 컨스턴트한 X값이 있다고 할 때 그 확률이 그 X값보다 이 랜덤 베리어블이 작게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그 모든 확률을 구한 것이 이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입니다. continuous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시다시피 이제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컨스턴트한 X값보다 작은 값 에 해당하는 거니까 커뮬레이티브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0부터 1까지 이 확률을 다 더하게 되면은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인테그랄을 다 하게 되면은 이제 1까지 가고 여기에 0에 있을 때는 0에 해당하는 그 넓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당연히 마이너스로 x값이 가면은 넓이가 더해지는 게 없으니까 0으로 가고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1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이 전체를 더하게 되니까. 네. 그리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서 더 작은 숫자는 반드시 더 작은 면적을 갖기 때문에 더 작은 확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은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면 되니까 네, 요 넓이가 이 둘의 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뮬레이티브하게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을 이해하고 성질들을 정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density 펑션 같은 경우에는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의 미분한 값에 해당하게 되면서 이 함수의 미분, 그러니까 density 값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distribution 같은 경우에 이 넓이를 뜻하지만 저 density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 자체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적분한 듯이 보여드렸던 내용을 그 density 펑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때문에 앞에서 그 distribution이랑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전체를 더하면 1이라든지 뭐안 더하면은 0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전에 그 a, b 뺐던 내용이랑 똑같이 이번에는 인테그랄로 적분 영역으로 표시를 했죠. 그리고 Q 펑션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역값으로서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그 나머지 영역을 네, Q 펑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Q 펑션은 1-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다. 그리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대해서 또 정의하게 됩니다. 당연히 앞에서 프로버빌리티에서 정의한 것이 이제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랑 프로버빌리티 덴시티 펑션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컨디셔널이라고 함은 사후 확률로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후의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똑같이 확률 정의할 때랑 똑같이 네.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냥 차이점은 A와의 이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A와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때문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랑 이제 분모에 나눠줘야 된다는 특성만 있어요. 또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미분하면 덴시티 펑션이기 때문에 똑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프만 코몰 그로프 이퀘이션 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퀘이션을 소개를 하면서 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우선은 확률 변수가 x1 그리고 x2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그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정의하듯이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확률 변수가 두 개여도 컨디셔널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이거를 곱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관계에 있는 즉, 중간에, 그,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4로 갈 때,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거치게 되면은, 결국적으로, 그, 스테이트들이 지나서 연동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정의를 쓰고, 그것들을 상쇄 조건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간결화된다라는 이퀘이션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랜덤 베리어블에서 익스펙테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익스펙테이션은 확률 변수의 경우 마구마구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변하는 값을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특성을 고정하는 값들을 사용해서 특성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평균 그 분산 등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용해서 그 확률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ectation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거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expectation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표시도 한다. 그래서 expectation이 이제 random variable이 discrete하고 continuous 두 가지로 정의를 했으니까 expectation도 discrete하고 continuous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screte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summation해서 A라는 그 outcome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전체 n번의 그 경우의 수에서 small n만큼 이 a가 나왔어라고 했을 때 각각을 곱해서 더하고 전체의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평균해서 해보셨겠죠. 네, 그리고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아웃컴에 해당하는 부분이 X, 그리고 이 large n분의 small n이 이제 확률로 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확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의 적분한 부분이 그 랜덤 밸류 오브 X가 해당하는 영역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고, 목과 probability에 곱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구하기 전에 책에서는 이제 함수의 경우도 똑같다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GX라는 랜덤 밸류 오브 X에 대한 함수의 expectation도 이렇게 목자리에다가 GX를 넣은 꼴로 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이 나왔으니까 저희는 이제 주로 분산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분산에 대해서 개념을 소개를 하고 skew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은 아시다시피 편차의 제곱값의 평균값이고요. 이거를 continuous 함수로 표기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게 되고, 이 분산값을 이제 discrete로 그냥 요 폼을 푼다고 했을 때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x바 마이너스 x바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오고, 거기서 이제 expectation은 이 각각에다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expectation이 붙고, 요거는 determine 값이니까 평균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이렇게 평균의 제곱값으로 나오게 되고, 요거 합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곱의 평균값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skew는 이제 어떤 시메트릭한 성질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해요. 이는 x- 평균의 3승의 x- x 평균의 3승의 평균 값으로 측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랜덤 밸류 오브 x의 어떤 성질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들이고, 이들을 좀더 확장하게 되면은 ith 모멘트와 센트럴 모멘트에 대해서 표기를 하게 되고, 이는 모멘트의 경우에는 편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x의 i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모멘트는 그 평균에 대해서 i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정의고요.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예제를 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흔한 디스트리뷰션이지만 굉장히 많은 확률 함수들이 있고, 이거를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잠시만요. 네, 저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 그러고 그 스터디 폴더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스터디 폴더 가셔서 이거 누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거가 되게 예전에 한번 텐서플로우 KR 이런 데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통계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판다스랑 뭐 베르니 이런 것들을 다 여기 코드로 구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로 그 어떻게 확률 분포들을 플로팅 할수 있는지, 네, 그런 거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의 수학적인 정의랑 뭐 코드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아, 확률 함수는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라고 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이제 랜덤 밸리어블에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뒤에서 이제 필터를 정의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함수여서 여기서 중요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함수가 이제 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요. 이는 평균이 x이고 시그마만큼의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가지는 가우시안을 나타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표기로 줄여서 쓰고 있고요. 아래 그림에서 이 평균값이 이제 시프트 될 때 이렇게 그 뭐랄까 꼭다리? 네, 꼭다리가 어디에 가는지가 정해지고 시그마에 따라서 이 옆에가 얼마나 펴지는지가 정의가 됩니다. 네, 그리고 probability distribution은 얘의 적분값이랬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민이 0인 경우 그리고 시그마가 1인 경우 1이 맞나? 네, 1인 경우 같죠. 그래서 민이 0이고 시그마가 1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가우시안의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인 거죠. 네, 그래서 이 normalized된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에 시그마와 x를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일반적인 가우시안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 복습을 했고, 그리고 아이스 모멘트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죠. 그거를 이제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과 양수 부분으로 나눠서 이를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small f 같은 경우에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고요. large f 같은 경우에는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probability density를 적분한 값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odd i인 ice moment가 odd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음수 부분을 보시면서 이 음수 부분에서 이제 이 x를 마이너스 x로 치환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럴 시에는 이제 적분 구간이 바뀌고 다음과 같이 x가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얘가 이제 그 뭐냐 그 even function이라고 그랬네요. 그 대칭 function이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x 함수로 표현이 되고 이 마이너스가 얘가 i가 오드가 되면 밖으로 나가서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는 꼴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드 i의 경우에는 ith 모멘트가 0이 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률들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랜덤 베리어블을 변수로 가지는 함수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x를 변수로 하는 g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거의 역함수로 이렇게 y와의 관계를 h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x에 대한 그 정의역 범위가 이만큼일 때의 확률과 y가 이만큼일 때의 확률이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때의 그 조건은 모노토닉 펑션. 근데 여기에 스퀘어가 있는데 스퀘어가 왜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모노토닉이라는 건 단조 함수를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영역에서 단조 함수라고 하면은 이제 뭐 x랑 y의 변화량이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를 같다고 표기를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x의 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적분한 것과 y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적분한 것이 같은데 이제 방향성의 경우 dy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 확률이 음수로 변하는지 양수로 변하는지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이건 적분 텀으로 갔다는 걸 정의를 한 거고 이게 요 위에 있는 식이랑 동치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적분 기호를 떼고 적분 기호를 떼고 구간 기호를 없앤 게 요거에 해당하고요. 그럴 시에 이 dy를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요렇게 네. fxh fx 예, 요렇게 텀이 되겠죠.
근데 X는 아까 전에 HY라고 정의를 했었으니까 치환을 해준 것이고 결국적으로 DY분의 DX는 H의 미분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FY는 이렇게 X에 대한 확률 변수 함수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 하고 싶은 말이고요. 그리고 논 모노토닉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가 안 되고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네요. 이건 조금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서 예제를 들면서 이제 랜덤 변수 X가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의 예를 들어놨는데요. 이거는 자주 쓰이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X가 있을 때 그거가 이렇게 GX라는 함수로 정의가 된, 그러니까 스케일이 변하고 B만큼 시프트가 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버스로 표기를 한 거죠. 원래 X에 대한 함수를 Y에 대한 함수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Y에 대한 함수와 X에 대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이렇게 연동이 되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자인 이것들을 각각을 구한 것이죠. 네, 누구 말씀하셨나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대입하고 이 각각의 그 fx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normal distribution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었으니까 그 값에다가 치환 값인 여기 y-b분의 a를 넣어준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적으로 이렇게 되고 요거는 정리하면 요런 꼴로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x를 이렇게 스케일 업하고 시프팅한 값인 y라는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그것의 평균도 스케일 업되고 시프팅한 형태로 나타나며 시그마의 경우에는 스케일의 제곱만큼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앞에서 정의했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정의와 똑같고요. 요거는 아까 따로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뭐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 윗부분에 있던 녀석 있잖아요. 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확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X가 X라는 그 컨스턴트한 값보다 작고 Y가 Y라는 컨스턴트한 값보다 작을 때의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거는 한번 유도를 해보시고요. 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덴시티 펑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 함수가 이제 확률을 의미하는 그 커뮬레이티브한 함수라고 하면 이거는 그거의 미분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이기 때문에 변수가 두 개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준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 또한 두 번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해 주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확률적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같은 경우도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얘가 expectation value인데 G에 대해서 앞쪽에 놓으면은 여기가 X 위치 있고 여기가 그 probability density 위치이기 때문에 G에 대한 expectation value라고 친다는 거죠. 뭐 F랑 또 G를 바꾸면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렇게 이전에 continuous expectation 정의했던 거랑 똑같이 정의를 했고요. 이제 independent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tatistical independence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independent는 앞에서 그 conditional probability가 보부로 표현되는 거랑 그리고 죄송해요. 이거는 conditional이 아니라 joint probability죠. 그리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그냥 연관성이 없는 경우를 인디펜던트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에서도 인디펜던스를 동일하게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정의할 때랑 똑같이 정의를 하고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랑 덴시티 펑션도 동일하게 정의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센트럴 디어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독립에 대해서 배우니까 독립 변수
독립 변수인 랜덤 밸리어블들을 계속 더하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적으로는 자연적으로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같은 모양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나타냈듯이 이 랜덤 밸리어블의 하나의 예로 주사위 던지는 거를 나타낸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각각이 6분의 1로 나오지만 요거를 이렇게 여러 개, 여러 개의 엘리멘트를 더하게 되면은 이게 가우시안처럼 된다는 센트럴 리밋 디어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커버리언스에 대해서 그리고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소개를 이거 정의를 하게 될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를 정의를 X와 Y라는 독립 변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각각이 민에 대해서 편차를 구했을 때그두 개의 곱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그 분산 구할 때랑 똑같은 형태인데 이제 변수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것도 그때 그 분산 구할 때처럼 네, 이렇게 전개를 하셔서 각각의 이제 익스펙테이션 분배 법칙처럼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요거를 결국적으로 남는 텀은 요거 두 개가 이제 같은 거가 되니까요. 네, 이거 두 개가 같은 거가 되니까 이게 없어져서 이렇게 폼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콜레이션은 콜릴레이션은 앞에서 이 정의한 형태인데 이거를 시그마 값으로 각각에 나눠주게 되면은 노멀리제이션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콜릴레이션 코이피션트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이 값이 0인지 뭐 1인지에 따라서 콜릴레이션의 그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0인 경우에는 x와 y가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이 x와 y가 리니어 펑션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코릴레이션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코릴레이션을 그 정의를 앞에서 했는데 이제 그 콜릴레이션 코이피션트를 앞에서 정의를 했는데 이제 콜릴레이션을 정의를 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X와 Y의 곱의 평균을 이제 콜릴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제 이것이 언콜릴레이트 되어 있을 때는 마치 독립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익스펙테이션이 분리가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 올소고날 시에는 이 값이 0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범위인데, 이제, 마이너스 1과 1일 때는 리니어 펑션이어서 나타나는 값이라고 합니다. 네. 0은 무상관이 맞습니다. 네. 마이크 키고 막 질문하셔도 돼요. 그리고, 인디펜던스하고 콜릴레이션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언콜릴레이티드인 경우는 인디펜던트라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지만, 인디펜던트인 경우에는 언콜릴레이티드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 들어갈 텐데,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인디펜던스, 콜릴레이션, 올소고날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벡터적인 정의로 확률 밸리어블을 볼 수가 있다라면서 설명을 잘 해놔서 링크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베리에이트 스태티스틱 해서 이제 밸리어블이 여러 개일 때의 통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앞에서 나온 이제 콜릴레이션, 코베리언스 이런 개념은 계속 쓸 거고 두 개의 확률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요거가 이제 멀티베리어블이니까 x가 이제 벡터, y가 벡터면서 x는 n개의 엘리멘트, y는 m개의 엘리멘트를 가지는 경우에 이게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리고 코베리언스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과의 차이는 이 내부에 멀티 엘리멘트로 들어있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콜릴레이션은 여기서는 두 개의 XY variable을 썼었는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과 이 콜릴레이션을 구하게 되면 오토콜릴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오토콜릴레이션은 항상 자기와의 그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메트리하게 이루어진 매트릭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n개 엘리멘트를 가진 z라는 벡터를 정의를 했을 때 아까 전에 구했던 오토콜릴레이션에다가 이 값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요거가 내부로 들어가서 마치 이렇게 제곱골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폼, 오토콜릴레이션의 어떤 벡터가 양쪽으로 조당폼처럼 곱해져 있는 형태는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이라는 성질이 있다. 네, 맞습니다. 앞에서 Rxy는 x와 y 두 개의 상관관계고요. Rx는 자기 자신과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리고 네, 앞에서는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오토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여기 오토코베리언스라고 해서 코베리언스 폼에 자기 자신을 넣은 형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앞에 벡터들을 곱해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제곱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이다. 네,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인지에 따라서 그 앞에서 막 스테이블 같은 거뭐 따지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폼인지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베리에이 스태티스틱에서 조금 더그 뭐랄까 목표로 했던 거랄까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보이려고 했던 것 들의 하나의 결과물로 요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로 다루게 될 대상이 필터에서 노이즈에 대한 스태티스틱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나오게 되는 노이즈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많은데 그 가우시안 노이즈는 랜덤 베리어블의 트랜스포메이션 된 함수죠. 그래서 그 트랜스포메이션 된 함수일 때 이거를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x가 변수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가우시안으로 정의되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y를 그 x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y에 대해서 x를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앞에서 배웠던 그 공식인 트랜스폼 공식을 이용해서 h'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산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좀 떼어서 보게 되면은 이 내부에 그네요 내부에 폼이 조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잘안 보이네. 네, 요건가요? 네, 요거를 이제 여기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걸 넣어줬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그 제곱골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좀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적으로 네, 요 부분이 이렇게 묶이게 되고 요것이 그 뭐랄까 시그마에 연계된 부분인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AX 플러스 B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해준 X는 평균 또한 똑같이 시프팅이 되고 스케일이 되는 경향이 있고 시그마의 경우는 이런 폼으로 나타나게 된다. 요거 제가 캡처한 거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어쨌든 이런 폼으로 조단폼 같은 형태로 코베리언스가 정의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많이 쓸 건데 그거의 경우에 이제 X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게 되면은 결국적으로 가우시안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기서는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총 다루게 되는 내용은 컨티뉴어스 랜덤 프로세스, 디스크리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컨티뉴어스 랜덤 시퀀스, 디스크리 랜덤 시퀀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차이를 보시면 프로세스와 시퀀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타임이 컨티뉴어스한 경우를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타임이 컨티뉴어스한 경우. 네. 이상하네. 아, 네. 랜덤 베리어블이 얘는 컨티뉴어스하고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 디스크리트한 거죠. 네. 타임은 컨티뉴어스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랜덤 베리어블이 컨티뉴어스하고 타임이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시퀀스. 여기도 타임이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시퀀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이 컨티뉴어스한 경우를 프로세스, 디스크리트한 경우를 시퀀스라고 하고 이제 그것 그 랜덤 베리어블의 특성에 따라서 컨티뉴어스 디스크리트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대해서 네. 여기서는 이제 그 앞에서와 다른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앞에서와 다른 개념이 들어온 게 이제 스토캐스틱한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이거는 이제 타임에 대해서 랜덤 밸리어블이 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에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랜덤 밸리어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은 동일하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에 t가 있다는 특성이 있죠. 네, 랜덤 밸리어블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멀티 밸리어블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는데 멀티 밸리어블 시 각각의 그 엘리멘트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프로바빌리티 덴시티 펑션은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미분한 거였는데 이제 t가 들어있다는 차이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멀티베리어블 그리고 민과 코베리언스를 정의를 할 때는 아까 동일한데 마찬가지로 t가 들어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또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다른 차이가 없는데 이 각각 그 밸리어블이 두 개니까 각각에 대해서 흐르는 시간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시간에 대해서 따로따로 다 적어 주었고요. 그렇지만 밸리어블은 여기서는 그 랜덤 밸리어블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디스트리뷰션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미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토 콜릴레이션은 자기 자신과 예, 콜릴레이션 값을 보는 값이었죠. 그래서 x에 대해서 그 t1 이 x는 같은 랜덤 밸리어블 x고지만 이제 각각의 시간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토 코베리언스 같은 경우도 각각의 시간은 따로 취급해 주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타임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센스의 스테이셔너리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스테이셔너리라는 거는 시간에 관계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프로바빌리티 덴시티 펑션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때에 이 스트릭 센스 스테이셔너리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서 네. 민 오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컨스턴트하다. 시간에 대해서. 네. 여기에 나타나 있죠. 시간에 따른 랜덤 밸리어블의 민값이 변하지 않을 때 이제 않으면서 프로바빌리티 덴시티 펑션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이제 스트릭 센스 스테이셔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 콜릴레이션을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차이가 뭐냐면 아까 전에는 이렇게 됐었잖아요. 두 개가 나눠서 써져 있었는데, 네, 여기 있네.
여기 두 개가 나눠서 써져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t2-t1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두 개의 변수가 아니라. 그 이유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네, 아, 이건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ide sense stationary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는 strict보다 뭔가 wide는 조금 더 느슨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합니다. 얘는 변하지 않는데, 얘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데,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조건이 true라고 해요. 그럴 때는 wide sense stationary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autocorrelation의 0 값이 다음과 같이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 요 타우 값이, 맞나? 이 타우 값이 0인 경우로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토코릴레이션이 이두 개의 차이인, 즉, 그 t1을 t1이라고 정의를 하고, t라고 정의를 하고, t2를 t 플러스 타우라고 정의를 할 때, t 플러스 타우 마이너스 t를 했을 때, 이제 타우가 남잖아요. 그 타우를 오토코릴레이션의 변수로 네, 잡은 경우이고 그 타우가 0인 경우에는 여기서 t 플러스 타우에서 타우가 0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토코릴레이션에서 0 값이 이게 그 뭐더라 코베리언스였나? 네, 하여튼 이러한 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타우의 마이너스 값과 타우의 양수 값이 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칼라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서는 항상 0의 값보다는 어떠한 시간 간격으로 타우가 늘어나든 그 절대값이 더 작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은 이거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라고 해서 스테이셔너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오토코릴레이션 값을 시간의 차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더 찾아봐서 정확하게 스트릭센스가 조금 불명확해서 이걸 찾아봤는데요. 스트릭센스는 이거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시간의 시프트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거래요. 그거를 스테이셔너리하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시간에 대해서 확률들이 조인트하게 있을 때 그거가 변하지 않는 거가 그 스트릭 센스 스테이셔널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렵다고 하네요. 이걸 증명하는 건. 그리고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두 조건을 확인하는 거, 미니 콘스턴트하고 그리고 오토콜릴레이션이 이렇게 타임의 그 차이인 타우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시간이 어떤 t1, t2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t1, t2의 difference가 중요하다고 해요. 네. 또 녹화 꺼졌다. 아, 아니네. 네. 입니다. 아, 네. 그래서 어쨌든 strict sense stationary, wide sense stationary를 autocorrelation으로 주로 정의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셔널 네. 이게 그 스트릭트는 네. 일반적으로 신호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네. 신호와 잡음, 그리고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널에는 신호하고 잡음이 섞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나요? 왜냐하면 스트릭트에서 타임 인베리언트하고 했기 때문에 타임 인디펜던트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원래 우리가 원하는 신호는 타임 디펜던트 해야 될까요? 타임 인디펜던트 해야 될까요?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보내고자 하는 신호는 네, 디펜던트 하겠죠? 타임 인디펜던트 해야 되죠. 타임 신호. 디펜던트하면 시간이 변하면 자기 신호도 따로 변해야 돼. 변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신호는 변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어떤 타임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타임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자기 원래 신호만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와이드 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잡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임 디펜던트한 거예요. 잡음 성분은 시간이 만약에 T1하고 T2, T1하고 T1 타고 하고 시간이 변해버리면 잡음은 변하죠. 잡음은 시간에 따라 가지고 동일하게 잡음이 발생할 확률은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와이드 센스 같은 경우는 원 신호 플러스 잡음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스트릭트 센스는 그냥 자기 신호만 의미하는 것 같기 때문에 스트릭트 센스 스테이션을 하다고 하면 와이드 센스 스테이션으로 갈 수 있지만 와이드 센스 스테이션을 하다고 해서 스트릭트 센스 할 수는 없다. 라는 게 이제 맨 밑에 이제 그게 말하는 것 같네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맞는 것 같고요. 스트릭트한 정의가 이제 조금 더 엄격한 정의고, 이제 와이드한 거는 조금 더 느슨한 정의인데, 저는 이제 타임, 이게 시그널의 관계가 있고, 이게 노이즈의 관계가 있는지는 조금 잘은 모르겠는데, 왜냐면, 시그널은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 뭐, 시그널을 뭐, 이렇게, 뭐, 일식 증가시킨 시그널을 보낸다고 할 때, 여기에 이제 막 노이즈가 막 이렇게 껴있겠죠. 근데 이 노이즈 특성은, 센서가 뭐, 열적 환경이나 그런 거가 많이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변하는데, 이제 시그널은 우리가 뭐,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타임에 대해서 시그널은 변하는데, 뭐, 노이즈는 안 변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스테이셔너리는 그러니까 시그널도 안 변하고 그 노이즈도 안 변하는 경우에 이제 민도 0이고 노이즈도 어떤 콘스탄트로 나오는 경우를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약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네. 그 자세히 좀 더 설명 드릴까요? 저거 갖고 어떤 거예요? 이거요? 아, 네. 아, 네. 원래 네. 네. 그러면은 요거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요거 그 끝나고 나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거 한 바퀴만 돌고 네네. 요거는 제가 네. 요거 제가 적어 놓을게요. 요거는 토이. 네. 저도 이거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끝나고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파수 신호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선 주파수로 정의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요 뒤에서 주파수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때 한번 동영님도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스테이셔너리와 와이센스 스테이셔너리에 대해서, 와이센스 스테이셔너리랑 스트릿센스 스테이셔너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셔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와이드센스 스테이셔너리인 경우는 스테이셔너리하다고 얘기를 할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스테이셔너리한 경우는 와이드센스 스테이셔너리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디스크리트한 정의들을 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디스크리트한 정의들. 근데 여기서 컨티뉴어스한 정의로 이제 타임에 대해서 타임 어벌리지, 오토콜릴레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서 오토콜릴레이션 정의한 거죠. 네, 그래서 인테그랄 이용해서 오토콜릴레이션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스테이셔너리한 것 같습니다. 와이센스 스테이셔너리한 녀석은 이렇게 타우로 표기를 할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얼고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용어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스테이셔너리랑 얼고딕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얼고딕 같은 경우에는 다음 두 조건이 성립할 때 얼고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고딕 프로세스는 시간에 대한 그 타임 오버리지가 평균과 같은 경우, 그리고 타우가 코릴레이션을 X와 QS, 타우에 대한 코릴레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때 얼고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의 정의에 대해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부분에 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결론만 말하면 어떤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네, 잠시만요. 네.
어떤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여러 개의 뭐 악기들이 있는데, 이 악기들의 각각의 그 제조 공정의 민이랑 코베리언스 값을 구해 보면은 이 각각이 다 다를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각각 하나의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는 이게 스테이셔너리 한데, 한마디로 평균이랑 그 노이즈가 변하지 않는 거죠. 이 하나의 인스트루먼트는. 근데 이게 여러 개는 각각이 다 다른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조 공정이 제로밀 스테이셔너리한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모든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그 노이즈 값이, 아, 민값 같은 것들을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고디 프로세스는 얘기를 하면 타임에 대해서 각각이 이제 스테이셔너리하다고 하는 거와 달리, 얼고딕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야 되나요? 각각의 그 실험에 대해서도 이 각각의 프로세스의 그 확률적 특성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의가 잘. 네? 그 앙상블 에버리라 에버리지라고 하는 거 같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서도 앙상블, 네. 아까 한 신호하고 쭉 연결된 게 이제 타임 에버리지라고 하면 네. 여기서는 맨 위에 보면 X 제로만 하나 쭉 우측으로 쭉 펴지는 걸 평균으로 구하는 값이 제로잖아요. 예. 맨 위, 그 하나만 평균되는 게 타임 에버리지라고 하면 그 여러 가지 신호를 한 시간 안에 딱 세로로 쭉 잡은 거, 그 평균을 내는 게 앙상블 에버리지라고 하게 되죠.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네. 타임 에버리지하고 앙상블 에버리지 두 개가 같은 게 에르고딕 프로세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두 개가 같기 예. 때문에. 근데 통상적으로 그 앙상블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직접 실험적으로 한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신호를 평균으로 구하려면 장치도 많고 부피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두 신호가 같다고 하면 이 타임 에버리지를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 에르고적성이 유지된다고 조건 한다면 타임 에버리지를 평균 보통 많이 쓴다고 해요. 그게 네. 이제 에르고딕 프로세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예를 냈었는데, 이거를 이제 각각 다 다른 악기를 이제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재가지고 이걸 얼고딕을 판단해도 되지만, 하나의 악기를 여러 번 수행을 해가지고 재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네. 네, 두 가지 예를 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고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얼고딕이랑 스테이셔너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마지막으로 두개 남았는데, 하나는, 화이트 노이즈와 컬러드 노이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란 무엇인가? 랜덤 베리어블 X가, X와, XT2, 아, 죄송해요. 네, XT1과 XT2가 인디펜던트 하다고 할 때, 즉, T1과 T2란 다른 시간에서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 할 때, X는 화이트 노이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에 관계없이 인디펜던트한 노이즈를 가지면 화이트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컬러드 노이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여기서는 노이즈의 특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또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는 오토콜릴레이션을 아까 전에 동현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동현님이 얘기하셨던 그 주파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퓨리의 변환을 이용을 해서 파워 스펙트럼을 오토콜릴레이션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도 이제 노이즈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인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타임에 좀 인디펜던트한 속성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파워 스펙트럼 정의한 거에서 랜덤 베리어블이 두개 들어있어서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의는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디스크리트 타임하고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해서도 이제 파워 스펙트럼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디스크리트 타임은 시그마로, 컨티뉴어스는 뒤에 나오는데 인테그랄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오토코릴레이션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시그마로 정의를 했다고 해도 그 프레퀀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율로 넘어오게 되면은 프레퀀시 그 차원에서는 컨티뉴어스에서 적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해서 이 오토코릴레이션을 계산 디스크리트 타임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서 이 오토코릴레이션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K가 0인 경우에는 시그마 제곱이 나오고 K가 0이 아닌 경우에는 0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로니컬 델타라는 기호를 소개를 하면서 요거는 요런 정의 0일 때는 1, 아닐 때는 0인 정의를 하는데 그걸 곱해서 요거를 표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요게 왜 시그마가 나오는지는 이 example에 그 예제가 나와 있어서 뒤에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discrete time이랑 continuous time에 이러한 뭐랄까 0일 때 시그마 제곱이 되는 특성이 있는데 discrete time에서는 그래서 autocorrelation이 0일 때의 값이 파워 스펙트럼의 뭐야 오메가 값 파워 스펙트럼의 프레퀀시 값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이 오토코릴레이션의 0값과 같은 경우가 화이트 노이즈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프레퀀시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0일 때의 값과 같다. 네. 그리고 컨티뉴어 최대값, 예, 맥스값 같은. 네. 0일 때의 최대값이죠. 네. 그리고 컨티뉴어스 타임의 경우도 이제 프레퀀시가 변할 때 0에 대해서 같은 특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크로니컬 델타 정의 대신에 임펄스 펑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델타 함수처럼 0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컨티뉴어스한 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왜 시그마 제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그젬플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예고요. 뭐 다음과 같은 스테이셔너리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인 제롬인 이 녀석을 정의를 할 때, 요거를 직접적으로 파워 스펙트럼이랑, 이런 걸 구해보면은, 오토코릴레이션을 구해보면은, 진짜로 0에서 시그마 제곱이 나오더라, 라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함수가 아니더라도, 이 함수가 아니더라도, 제롬인 스테이셔너리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인 녀석을 정의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뮬레이팅 코릴레이티드 노이즈. 요거는 correlated 된 노이즈를 나중에 시뮬레이션 할 일이 있는데 그때에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n개 엘레멘트에 랜덤 벡터 w가 있다고 할때 그것이 평균이 0인 성향을 가질 때 코베리언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평균이 0이고 시그마만큼의 코베리언스를 가지나 봐요. 각각의 n개 엘레멘트에 대해서. 그리고 Q가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아이겐 밸류 값을 정의를 하면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도 리얼 논 네거티브일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겐 밸류들을 각각의 이 Q에 대해서 정의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Q에서 각각의 아이겐 벡터를 D1부터 DN까지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그 D1부터 DN까지의 벡터를 두 개를 곱하면 그게 라지 D가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N 곱하기 N개의 매트릭스가 되고 맞나요? 네. 그리고 그 매트릭스가 이제 올토고날하게 추출을 하면은 인버스가 트랜스포스로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어쨌든 그네 어쨌든 Q를 조단 폼으로 디컴포즈 한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고 해요. 요거는 아이겐 벡터로 정의된 애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아이겐 밸류가 다이아고날 텀. 다이아고날 텀이라고 하면은 요 가운 그 대각선에 있는 부분에만 값이 있고 나머진 0인 매트릭스죠.
그래서 이러한 Q 값이 있는 조단 폼으로 Q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랜덤 벡터 V를 한번더 정의를 해서 그 V는 앞서서 처음에 그 정의를 했던 W, N개의 엘리멘트인 랜덤 벡터 W는 코베리언스가 Q였습니다. 그래서 랜덤 벡터 W가 Q의 코베리언스를 가지는데 그거를 아이겐 벡터랑 이런 관계로 정의한 벡터 V를 차용을 했을 때 그것에 이제 그 베리언스 같은 거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걸 이렇게 치환이 가능하게 되고 요거 E가 요 안쪽으로 평균이 들어오게 되면서 요 내부의 W의 그 W 스퀘어의 평균 값은 이제 코베리언스 값이 되기 때문에 Q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앞에서 봤던 그 조단 폼을 양쪽으로 그 넘겨주게 되면은 요런 폼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Q 해시 되게 되고 네, 요 양쪽으로 D, 트랜스포즈 D 곱해주면 되죠. 네. 그리고 이 Q가 되게 되면은 요거는 아까 전에 아이겐밸류의 다이고널 텀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N개의 엘리멘트 벡터 W에 대해서 코베리언스 Q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요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리고 V라는 것은 요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코릴레이션 노이즈를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아이겐밸류를 찾은 어떤 Q라는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있을 때 아이겐밸류들이 이렇게 스퀘어 값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Q라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있을 때 아이겐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D는 이러한 코베리언스 이러한 벡터라고 할 때, 응? 내가 하는 거랑 다르네. 네,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D 스퀘어라고 읽었는데, 네, N 곱하기 N인데 여기 조금 이상한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D라는 매트릭스가 저는 N by N 매트릭스라고 알고 있고요. 그거 요거 두번 곱한 거. 네, 그리고 그거가 요렇게 인버스가 그 트랜스포즈로 정의가 되고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n까지의 variable에 대해서 v라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r에 대해서 independent한 random number와 variance를 1로 잡아서 unity variance로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러한 랜덤 벡터를 잡게 되면은 이러한 세팅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correlated noise를 시뮬레이션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여기 는 제가 조금 이해력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대충 느낌상 그 요러한 벡터를 잡아가지고 결국적으로 그이 콜릴레이티드 노이즈라는 거가 이 노이즈 텀 중에서 요 다이어고날 텀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다른 텀들도 살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다른 텀들이 살아 있는 뭔가 큐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요런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같이 보시고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제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너무 오래 한것 같은데 쉬운 내용인데. 네. 죄송하고요.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